경기위원회에서 그 어떤 이제 규정 위반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 규정 위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상벌위원회 그 회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되고 거기서 회부 의견이 나오면은 저희 사무국에 그 회부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그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는 거죠. 그럼 이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. 요런 절차가 있고 오늘 그 경기위원회에서는 지난 주말 경남 경기에서 발생됐던 선거 유세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상벌위원회 회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저희 그 K리그뿐만 아니라 뭐 대한축구협회나 FIFA야 뭐 AFC 마찬가지로 경기장 내에서 이제 특정 종교 뭐 정치에 관련된 활동이나 슬로건 이런 것들을 게시하거나 뭐 그런 활동을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저 규정이 돼 있고요. 이게 저희가 지난해에는 아예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장 내에서는 뭐 후보들의 뭐 기호 번호가 나와 있는 옷이라든가 특정 정당을 그뭐알수 있는 그런 뭐 옷을 입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하자라는 그런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.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찌됐든 경기장 내에 뭐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건 이제 규정 위반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. 그건 상벌위원회 해봐야 됩니다. 이게 뭐 최초의 일이라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뭐 어느 정도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처음입니다. 통상 그 다음 해당 팀의 경기 이전에 개최하는 게 원칙입니다. 이게 규정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일단 경기위원회에서 그 상벌위원회 회부 의견을 냈으니까 저희 사무국에서 이제 상벌위원회에다가 이런 경기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라고 전달을 하면 거기서 뭐 날짜하고 시간을 잡을 겁니다. 경기 당일날 경기 개최 한 시간 한두 시간 전에 뭐 구단에서도 이제 그럴 거를 예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작년에 나갔던 그뭐 사안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내달라 뭐 그런 취지입니다.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.